피노키오 같은 외모를 가진 모쿠진. 철권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의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고를 캐릭터가 없을 땐 가끔 모쿠진으로 플레이하기도 했죠. 랜덤 캐릭터인 줄만 알았던 모쿠진에게도 스토리가 있었던 걸 혹시 아시나요? 왕 진네의 말에 의하면 수령 2000년의 떡갈람으로 만들어진 인형이며 세상에 악의 기운이 나타났을 때 등장하는 존재이죠. 그래서인지 철권 3 때 오우거가 부활하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철권 4에서는 악의 전조가 없어 등장하지 않았고 리차오랑이 제작한 컨버스로 랜덤 캐릭터가 바뀌는데요. 스토리상 헤이아치는 악이 아닌 결국엔 데빌인자를 막기 위해 활동했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쿠진은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며 카자마진, 카지아, 진파치, 오우거, 카자마준, 데빌을 증오하는데요. 카자마준도 자연을 사랑하지만 실제로는 언노운에게 증오하죠. 이 부분으로 볼 땐 언노운도 데빌의 힘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헤이아치는 데빌이 아니기에 증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줄리아 창을 무척 좋아하며 그 외 쿠마, 펜더, 로조 같은 동물들도 좋아해 서로 소통하기도 합니다. 철권 5에서는 혼마루의 봉인에 진파치가 깨어나자 박물관에 있던 모쿠진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고 철권 6에서는 아자젤이 부활하자 활동합니다. 하지만 진파치가 죽고 아자젤이 봉인된 뒤로는 활동이 다시 멈추었죠. 철권 7에선 정식 캐릭터가 아닌 커스터마이징 소스로 등장합니다. 모쿠진은 악을 없애는 선악의 존재이며 한 명이 아닌 만 명이나 존재합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철권 블러드 벤전스엔 악역으로 등장하죠. 헤이아치에 의해 만 명의 모쿠진이 합쳐서 거대화되었고 의도치 않게 악역이 되어버렸죠. 모쿠진의 모티브는 성령이 나왔던 영화 소림 목인방에 등장했던 목인입니다. 여담으로 모쿠진이 가장 무서워하는 캐릭터가 알리사인데 그 이유는 손에서 전기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